레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리그팀 T1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T1은 현지 시간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팀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격파하고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T1과 페이커는 롤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는데요. 또 2011년 첫 대회 이래 한 팀이 동일한 주전 멤버로 2회 우승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승을 이끈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결승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2월 26일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역들이 글로벌 행보에 나섰습니다.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위하준 씨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코믹콘 루카 코믹스 앤 게임 페스티벌에 참석했는데요. 산 미켈레 광장에선 수천 명의 팬들과 소통했고 모데르노 영화관을 방문해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정재 씨는 팬들이 가장 궁금해한 기훈의 빨간 머리에 대해 끔찍한 상황을 겪은 후 새 삶을 향해 용기를 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스케일로 돌아온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흔들지 주목됩니다. 도로 곳곳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산 진구청사에서 열린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엔 도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SUV 차량, 버스 정류장 앞 직각으로 주차한 차량, 상점과 많은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경차 등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 걸렸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